안녕하세요,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훅서브와 와이지서브만큼 위력적인 서브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훅서브와 이 와이지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, 우리가 포핸드 회전 서브의 반대잖아요. 역회전이기 때문에 훅서브, 와이지서브의 그만큼 비슷한 위력적인 서브는 바로 백핸드 회전 서브입니다. 지금부터 박프로가 이 백핸드 회전 서브를 위력적인 그 기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제가 마포사랑 탁구클럽에서 일단 영상을 제가 백핸드 회전 서브 하는 모습을 촬영해 왔는데 옆에 보시면 보이시죠? 저 같은 경우에는 백핸드 회전 서브를 넣을 적에 준비를 했다가 서브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네, 옆구리 위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손목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와 이 어깨를 들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라켓 각도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. 이렇게 반대로. 그러면 여러분, 무시무시한 백핸드 회전 서브가 탄생이 됩니다. 이 볼이 떨어질 때 타점을 가장 낮은 곳에서 맞추면서 볼을 이렇게 비껴 맞추는데,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볼을 내 바로 앞에 탁구대 앞에 맞춰서 따닥 소리 나게끔 해서 직선 코스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상대를 공략하면 YG 서브 아니면 훅 서브 부럽지 않게 서브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핸드 회전만 있으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제 1구를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신나는 영상 속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제가 좌측 모습, 우측 모습, 그리고 이제 슬로우 모션, 그리고 끝으로 이 다리 움직임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선보이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도중에 영상 끄지 마시고요.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나 홀로 백핸드 서브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꼭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 보시면 이 다리의 움직임은 내가 자 일단은 왼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잡이는 이제 반대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리를 나란히 쓴 상태에서 오른발이 살짝 한 정도 뒤로 빠진 상태에서 볼이 맞는 임팩트 순간에 한 정도 들어오면서 앞으로 탁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임팩트 순간에 빠져있는 다리가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나란한 상태에서 왼발이 살짝 빠졌다가 임팩트 순간에 딱 이 왼발이 한 뺨 정도 빠졌다가 들어오겠죠. 이게 다리가 빠졌다가 들어온다는 것은 임팩트 순간의 중심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여러분들 훅서브와 와이지서브의 버금가는 서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, 제 영상 보시고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